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물 마시고 온다고 하시네요. 오케이. 드시고 오세요. 자, ET 스타 TV와 함께하는 ET를 이겨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기시는 분께 킥뷰를 증정하고요. 방풀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 제 얼굴 좀 틀게요.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있네. 네, 얼굴 좀 틀게. 방송을 그 렉방 때문에 자꾸 못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오느냐고 그죠? 자막도 없어요. 네, 자막도 키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됐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좋아. 기분 좋아. 에, 렉방 해결하니까 기분이 좋네. 다섯시 스커지 제니라고? 야, 나, 오케이. 어디 갔어? 토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트윈 지스타 TV 함께하는 이티를 이겨라!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이티를 이겨라 경기입니다. 자, 이기시는 분께 퀵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경기예요. 이티랑 게임하실 때는 방풀 다 허용되니까, 여러분들. 방풀 하셔도 되니까 퀵뷰 받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케이. 고맙다. 자, 쭉쭉 찍어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랄리 부탁 찍어주라면서. 아, 안녕하세요, 이치님. 생방 처음이에요, 이러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처음이라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팬클럽 가입되어 있는 생방송 처음. 네. 고맙네요. 예. 네. 자. 맵은 네오 아즈텍인데, 지금 네오 아즈텍이라는, 그냥 아즈텍인가? 하여튼, 맵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정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3인용 맵이고요. 이쪽이랑 이쪽에 위치가 있어요. 언니 별풍차 50개 감사합니다. 우후. 아, 고맙습니다. 그 메마른 방송에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별풍차 이렇게 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0개 감사합니다. 우후. 메마른 방송에 이렇게 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맵은 아즈텍이라는 맵이고요. 아, 스타크래프트 1 부활을 부활본거 왔는데 요즘 그거 이상해요, 이러시네요. 저도 그 관리자 권한이 잘려서 잘 모르겠는데 그 아무래도 다른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다른 분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돈이 부족해가지고 막 이상한 사이트 올리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냥 팔로우를 끊으세요. 네. 답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답도 없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팔로우를 끊어버리세요. 자, 그게 답입니다. 대신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 ETSTARTV 페이스북 페이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뭐 하냐, 그죠?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중이니까 여러분들 ETSTARTV 영어로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들어오시면은 뭐 ET 영상들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ET 영상 보고 싶은 분들은 올라오시면서 낼름낼름 하시면 되겠고요. 오호, 이분 잘한다. 라고 말하는 순간 잡아버리는 컨트롤. 와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또 당황하셨을 거야. 아니 뭐야 이거 이러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들어온다는 거죠. 배럭 더블이네요. 이티가 가장 싫어하는 빌드라고 생각하는 그런 빌드를 또 선택을 하면서 이티에게 또 압박을 넣고 계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런 플레이 좋아요.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이티를 또 괴롭혀줄 수 있다면은 굉장히 또 좋은 빌드 아니겠습니까? 자,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계속 괴롭혀주면서 사내방이 이제 벙커를 짓기 전에 압박을 넣어주는 건 정말 좋고요. 길로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벙커가 있어도 무용지물인 상황이고. 자, 들어와서 계속 견제를 당해요. 이거 큽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크고요. 자, 마린들 이렇게 죽어나가면서 안마다 멀티 타임이 계속 늦춰진다라는 거 굉장히 커요. 우후! 자, 마린 계속 잡아주면서 운영 들어가고요. 로보틱스 들어갔다라는 거 여기서 더 압박을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좋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배럭 더블이라는 거는 굉장히 또 좋은 선택이야. 굉장히 좋은 빌드고, 이티가 또 싫어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테란이한테 좋은 빌드고, 쓸만한 그런, 빌드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저거는 뭐, 나오는 걸로 잡아주고요. 이거는 가서 앞에 벙커 있는 쪽에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군 쭉쭉 뽑아내면서 저도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는 움직임을 보여줘요. 그럼 세대방이 이 사람도 앞마당 멀티네 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좋아요. 세대방 굉장히 또 초반에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어. 사내방 입장에서는. 예. 자, 드르르르르 드르르르르. 제 드라운 쭉쭉 찍어내고 저는 리버까지 바라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오네요. 또 엇박자로 정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방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가 또 굉장히 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미 허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방풀을 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조심조심히 운영을 들어가고, 알아도 못 막는, 그런 운영을 또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디 갔죠 도대체? 근데 근데 어디 갔어 SCV는? SCV 어디 갔어? 아니 SCV 아까 나오지 않았나요? 안 잡혔는데 그거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정말 어디 간지 모르겠네. 알았어. 와, 못 찾았어 결국. 그 와중 못 찾았네. 자, 이거 앞마당 차이가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약 피해를 못 준다 이러면은 게임 뭐 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답도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전해드리고 싶네요. 이거를 못하면은 게임 집니다. 오 마이 갓! 휴모드까지 돼있네. 아, 보고 계시네요 방송. 좋아요. 좋아. 답도 없네. 졌다 이거. 너무 불리해졌네요. 그렇다면은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자,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사람은 머리를 쓰란 말이야. 여기도 터렛이 있겠지. 없다 없다 없다. 일로 들어올 수 있었네. 의외로 컨트롤 잘하거든요. 이티가 의외로 컨트롤 잘합니다. 의외로 시청자분들이
와, 이 쉬프트 컨트롤 존나 못하잖아 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잘해요. 큰일났네. 가위로 막가. 가위로 답도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나마 탱크 좀 잡아낸 거는 사냥의 치고 날 타이밍을 좀 늦춰줬다 뭐 이 정도인데 힘들긴 힘드네. 그래도 여기다 놓고 아버지 병력 생산해주면서 더블 찍었기 때문에 견제로서 상황을 해결해 나가 볼게요. 그냥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상대방 신경 거슬리게 만들어주고 플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엠베 때린 거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 엠베가 있고 없고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갇혔네요. 예, 어떻게 이렇게 갇힐 수가 있지? 자, 이게 컨트롤이고요. 자, 뒤쪽에 돌아오는 거 또 막아주면서 마인 제거. 벌써 다 죽었기 때문에 뭔가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리고 다크 템플러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썰어주면 되겠고요. 오, 뭐야? 나 게이트가 왜 이렇게 안 늘어났지, 근데? 아, 프로 아까 갇혀서 내가 멍 때렸다. 스킨을 달고 나오셨네, 근데. 자, 총장님 한번 이길 수 있습니다. 좋아요. 예, 자, 잘하시네, 그리고. 이분 개인기가, 기본기가 좀 있는 분 같아요. 예.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제가 기본기가 없네요.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너무 말렸어, 초반에. 아니, 내가, 이게, 내가 멍 때리고 시작을 해서 그래. 예. 내가, 아,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빌드 개방했고 나오지 못해 계속 견제를 하려고 했는데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게 나도.
자, 시청자분, 어, 막혔는데요? 어? 이걸 막네? 이거 막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 막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놀라고 있어, 지금.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프로토스 개사기 아니냐, 얘들아, 이거? 아니, 숙제분이 지금, 다 이긴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죠? 멀티 없어, 이분. 멀티 없는데? 어? 와, 진짜 미쳤다, 프로토스. 아니, 여러분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멀티 없고. 아니. 아니, 이게 게임이야? 아니,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설마. 아, 이거 멀티 있네. 없네. 멀티 없네. 어. 이 게임이야, 이거. 실력이 없잖아, 이거는. 실력이 중요한 게임이 아니잖아. 그냥 프로토스 하면 이기는 게임 아니었냐, 이거? 미친 게임이네, 이거. 와, 진짜 미쳤다. 자, 밑에 들어가면서 이쪽 멀티 먹고, 이 가스 멀티를 애초에 먹어놓은 거라서, 프로토스가 굉장히 좋아졌죠, 지금. 어,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옵저버가 없어, 근데, 내가. 어? 이거 진로 8개로 줄었네? 옵저버 없어도 이기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게임이야? 아니, 그냥 대충 하고 돈 2천 남고 막 이러면, 아, 잠깐, 이거 테란이 엄청 유리했던 걸로 봤는데? 어, 이게 게임인가요? 치고 박다가 프로토스가 이기는 게임인가요, 이거? 어, 상대, 이 시청자분도 어이가 없겠다. 아니, 다 이긴 거 아니야?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와, 말도 안 되네, 게임이. 어. 자, 진짜. 아, 나는 상상도 못했어.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어. 아, 난 진 줄 알아. 내가 기본기가 없다. 상대방 시청자는 기본기가 있다. 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와, 이 티스코지님 감사합니다. 옵저브도 안 뽑고 있었는데 말이죠. 어, 진짜. 프로토스 개사기다. 어, 이런 종족이 다 있냐. 뭐야, 이건. 진짜 그냥 막가파로 하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문제 있어, 이 종족에. 이 종족에 뭔가 있어. 어.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야, 테란 입장에서. 그죠? 시청자분 지금 생각할 거야. 뭐야, 이 쥐새끼, 이거. 뭐야, 갑자기 막 이렇게 돼, 이러면서. 농약 먹고 산놈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아, 그것도 이 메마른 방송에 또 이렇게 한 줌이 빛이 되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들어가 있어, 이분은. 어, 마인을 심어 놓으셨구나.
나도 같이 감 쭈발. 아, 이쪽 멀티 하셨나 보네. 아닌가? 대본 못 살아가게 다 잡아줘요. 멀티 안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어온 거고, 저건 어떻게 못 들어간 거지? 자.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요만큼, 저만큼, 쪼만큼. 여기다 멀티 하셨나? 아니네. 이분이 정말 고통스럽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어. 그리고 프로토스가 이쪽 멀티 가져가면은 게임은 거의 뭐 프로토스 거죠. 프로토스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도 할 말이 없는 경기가 돼버렸죠. 자, 시청자분께서 뭔가 이제 또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하기 짜증나. 에, 누가 봐도 짜증나는 상황이야. 그래서 뭔가 또 하기 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플레이를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 여기 또 질럿 한 개씩만 보내주면서 시야확보 깔끔하게. 물론 제가 유리한 상황은 맞지만은, 예,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느슨하게 또 농락 뭐 이런 거 하면은 또 시청자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매너 플레이 해야지. 이쪽 멀티를 먹었나? 네, 쭉쭉 늘어났고 돈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들이댈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싸우겠다는 거지. 너무 수비 라인이, 네, 시청자분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너무 허약하죠. 아, 그냥 어택당 찍어도 뚫을 만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그냥 뚫을 수 있어요, 이 정도의 병력은. 그래서 언덕 위가 중요한데, 언덕 위를 또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자, 올라가는 거 사이톰으로 뿅뿅뿅 SCP 터주고요. 커맨드 센터 날려보내주면서 들어가줍니다. 자, 빼고요.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질럿들 다시 충원해주면은 200차입니다. 자, 200찬다라는 거는 이제 더 힘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그렇다는 것도 이쪽으로 돌아와서 사내방의 그 미네랄 멀티 쪽에 아마 멀티를 했을 거예요. 자, 그것도 견제해주는 움직임 갑니다. 아이고. 자, 이거 물량이, 물량 앞에 장사 없거든요. 아무리 자리 잘 잡고 있어도 한 뭐 인구수 한 유니콘 다 100차이 날텐데. 자, 그거 이겨낼 수가 없죠. 100차이 좀 해봐가. 어쨌든 가요. 고고고. 자, 시청자분께서 진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와, 이거는 진짜 상당히 좀 힘들다 이거죠. 이 티기 때문이죠. 정말 대충하고 있는데. 정말. 아니, 나는 이게 내가 이렇게 될줄 몰랐어 진짜. 뭔가 이렇게 될 줄 몰라가지고 당황스럽는데. 이거 뚫었네요 여기 또. 아, 최재. 아, 저게 아쉽네요. 이길 수 있었는데 이 프로토스가 사기인 것 같아.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겼지 내가?
아니 분명 아까 입구 쪽이 다 조여져가지고 나 게이트도 막 세 개 있고 막 그래가지고 어, 졌다 이 생각하고 있어. 이걸 이기네요. 아 이게 되죠. 아, 승리를 가져왔네요.